그 모텔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제 겪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나잇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이제 충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여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모텔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예. 어떤 거사를 치르고 나서. 근데 이제 CCTV는 이제 대략 보관 기간이 4주가량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계속 기록해 놓을 수 없는 거니까. 4주가량 이제 저 하드에 이제 쌓이고 저장이 되는데, 이제 2주마다 교체되는 되기도 하는데, 요즘 하도 경찰들이 많이 들락거려서 보관용으로 2주를 더 연장해서 4주 동안 보관 후 폐기하고 새로 교체되는 수순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떠보는 거죠. 예. 나 언제, 몇 시에, 어느 날에, 나 지금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서, 강간당해서 고소하려 그러는데, 이 사람이랑 갔던 그 CCTV 영상이 지금 있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 그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없는데요? 그럼 바로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고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이제,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한숨 푹푹 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떠보고 나서, 아, CCTV 영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데요. 예. 경찰 동행해서 곧 찾아뵙겠다는 말만 하고, 예. 언제냐고 정확하게 묻고, 한달전 혹은 두달 전이라면 저희는 기록이 없다. 이러이러해서 폐기했다. 말을 하면은, 그런 연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일주일 뒤에 남자가 얼굴에 사색이 돼갖고 경찰 분들이랑 같이 온대요. 아, 뭐, 남자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영상 혹시 CCTV 있냐고. 그럼 그 여자가 물어봤던 그 시기랑 똑같은 거야. 아, 그 여자랑 온 남자구나. 근데 없다 그래요. 남자는 이제 망연자실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찾으세요? 아, 저랑 같이 그때 모텔 왔던 그 여자가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여자들 머리 좋아요. 증거 있으면은 안 가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남자를 연맥인다고. 남성분들 만약 여성분들하고 자고 싶으면은 작은 녹음용 기계 하나 장만하세요. 그거 불법 아니니까요. 예, 당사자들끼리는 불법이 아니니, 예.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사실 경찰 들어오는 거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이런 걸 쓴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그 글이죠. 예. 무고죄를 그래서 강화시켜야 되는 게 혹시 맞죠? 예. 무고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원나잇 해놓고 그 딴소리하고 그런 건참 추접스러운 짓거리인데. 예. 저런 여자들이 의뢰 있다는 거지, 왕왕 있다는 거지,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넘어갑시다. 예.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원나잇하라고? 클럽의 간호 키우는 여기다. 클럽이고 여기가 모텔이지. 그래, 현생들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해라. 네. 뭐야, 이게? 대구에 있는 중국집? 대구 교동이라는 곳이 있다. 짜장면 2,000원짜리 발견했다. 짜장면 현금으로 받으면 2,000원이야? 야,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 특은 사실 이제 진짜 내 주위에 없다는 건데. 그래, 요즘 짜장면도 뭐, 6,000원, 7,000원 하는 시대인데.
제가 일요일 날 대구 가는데 여기서 한 끼 먹을까요? 예? 일요일 날 축가하러 대구 가는데? 정모 한번 하실래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대구 팬들, 경상도 팬들, 정모 한번 때릴까요?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드세요. 탕수육 빼고요. 예. 중국집 정모. 예. 예,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제 그 글인데, 블라인드는 참 커뮤니티가 깨끗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 확실히 배운 사람들이라서 대졸한 다음에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가? 그죠? 여기 어디 뭐 중소기업은 명함도 못 내미는 곳 아니에요? 그죠? 더러워요, 여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띄어쓰기도 그렇고 맞춤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티 같더라고. 내 직업이 뜨잖아. 키우키우. 예. 그치. 이게 옆에 직업이 뜬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그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깔끔한 곳 같더라고. 나 어딘지는 몰라, 나도. 정확하게. 네. 넘어갑시다. 어? 근데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 맞춤법 틀려버리네. 이런 씨바, 정말. 넘어갑시다. 근데 말이야. 여자는 전업주부도 꽤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LG전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네요. 일단 여성 비하하는 의도 전혀 없고, 남편이 돈 잘 벌면 편하게 전업주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공무원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잘생겨져서 전업 남편에 해보고 싶다. 셔터맨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일하기 싫어서. 난 전업주부 하고 싶다. 일하기 너무 싫어. 네가 해 그럼. 해도 티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고. 안 하면 바로 티 나는 게 집안일이고. 진짜로 저는 집안일이 족밥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주부분들 개 짜증내려나요? 청소 매일같이 하고 더러워진 데 있으면은 진짜 그거 좀 이렇게 해놓고, 청소는 몰아놨다가 하면은 굉장히 빡센 일이고, 자주 하고 습관처럼 청소를 하면은 집이 깨끗해져요. 그죠? 아니 매일 24시간 동안 할 일이 없는데, 24시간 동안 자택경비하는데, 자택 경비하면서 창문 틀 같은 데 좀 더럽고 그러면은 어? 물티슈 가져가다 그냥 슥슥 닦으면 그만이고. 예.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거 요즘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무선 청소기니 로프 청소기니 다 나왔잖아요. 슥슥 돌리고 빨래도 기계가 해주고. 예? 그 빨래 다 된 거 같다 그냥 그대로 건조기에. 자택 경비하는데 돈을 줘. 나는 무급인데. 건조기 그냥 퍽 집어넣고 그냥 버튼 한번 싹 돌리면은 뽀송뽀송하니 잘 되잖아요. 섬유유연제도 그냥 그 뭐야 요즘 티슈식으로 돼갖고 쓱 뽑아갖고 그냥 한 장 촥 던지고 그냥 문 탁 닫고 버튼 딱 누르면 그만인데. 예? 그렇지 않아요? 요리가 빡세죠. 그쵸. 요리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요리는 진짜 빡센 부분이에요. 네가 해 그럼 하는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에? 돈은 누가 봅니까?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남자가 돈을 부족하지 않게끔 벌면은 개땡큐다 이거죠.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의 경제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거기다가 또 더 요구를 하잖아요. 집안일도 분담해야 되고, 육아 분담은 당연한 건데, 육아 분담은 이제 남편이 일 끝나고 이제 하기보다는 주말에, 예, 가정적인 남자로 좀 살아달라. 이게 부탁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봐요. 애가 성인 때까지 크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육아의 저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예, 그건데, 집안일을 좀 해달라.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연봉 1억짜리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왔으면은 좀 설거지도 도와달라 그러고, 그냥 저 소파에 앉아갖고 TV 보면서 여기 어깨다 툭툭 치면서, 아, 좀 저기 옷 좀 뒤집어 넣어서 놓지 마. 이러다가, 어, 씻었어? 어, 설거지 좀 해줘. 아우, 힘들어. 해줘, 해줘. 이러면은 짜증나죠. 예. 양복 갖다 얼굴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한 처사인가요, 이게? 너무 남성 위주의 생각인가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놀면은 24시간 동안 있으면, 예? 뭐 집이 무슨 100평짜리 뭐, 어? 카페 홀을 채우라 그랬어요. 뭐라, 식당을 치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집은 그냥 살아가는 생활 반경이잖아요. 34평짜리, 32평짜리 그런 데서 청소하는 게 매일같이 청소해가지고 집 깔끔하게 만드는 게 어렵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안 하면서 남편 그냥 긁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 저는 제가 지금 버는 만큼의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어떤 그게 있으면 전 집안일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먼지 한 톨 없이. 응? 저는 진짜로, 그리고 돈 잘 버는 여자 있으면 앞치마하고 와이프 출근하기 전에 돌돌이 갔다가 그냥 와이프 그냥 딱 세워놓고 허수아비 마냥, 예? 먼지 슥슥슥 이렇게 해주고 옷도 그냥, 예? 셔츠도 그냥 딱 칼각 잡아가지고 야무지게 빨아갖고, 야무지게 저기 저, 어? 개각, 저, 다리미로 다려갖고 딱 입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부둥부둥하고 그냥 그렇게 저기 해줄 것 같은데. 예. 현실성 없는 얘기죠, 근데. 진짜 개빡세게 해도 3시간이면 집안일 다 끝나는데 키우키우키우 연봉 1억인데 설거지하라고 하면 눈 돌아가지. 그쵸, 못 참지. 예. 개도 못 키우는 년이. 개랑은 다른 일이에요. 예, 개랑은 다른 일이에요. 집안 일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거는 진짜 잘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개랑은 다르죠. 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 둘 다 해봤다. 유경험자 있네. 전업주부가 넘사벽으로 편하다. 집안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인데. 집안일 매일같이 하면 할 거 없다. 너처럼 모아서 하려니까 오래 걸리지. 내가 아까 했던 말이잖아. 한 번에 쌓아놓고 하려니까 힘든 거야. 애 있는 집이면 평소에 꾸준히 청소만 해놔도 뒤돌면 티도 안 난다고. 가족 인원수마다 다르겠지만, 아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 전업주부 하는 거는 진짜 개꿀, 어? 그런 꿀통도, 어? 꿀통도 그런 꿀통이 없다. 개꿀통이지. 어. 애 있을 땐 당연히 힘들죠. 그때는, 예? 저 뭐야, 청소 아줌마라도 쓰고 그러면 좋죠. 어. 2인 기준이면 개꿀통 인정. 수리남에서 나왔던 그 이분이 그 예원 씨였구나. 작품 때문에 좀 살을 찌운 건가요? 나 설마 예원인가 했었는데 진짜 예원이었네.
언니 저 싫죠 이것 때문에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쵸 그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것 때문에 그 여자들의 그 살벌한 기싸움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둘 다 연예계 탈퇴했잖아요 결국은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SNL도 나오고 가진 노력 다 해봤지만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예, 그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 이거지 예. 근데 그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 둘 다 인거 인정하시죠? 에?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어따 대고 씨발년이 하면서 욕하고 계속 째려보고 선후배 간에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긴 해 예. 그 숨막히는 기싸움 현장 자꾸 울어버리고 이제 그게 7년 전이야? 아유. 그래 솔직히 둘 다 똑같다고 봐 나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있다고 뭐 달라집니까 말 한마디 못했을걸요 무서워요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패션인데 언더부비 이제 가고 나서 이제 바지를 이렇게 자크도 안 채우고 이렇게 뒤집어서 입는 이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네요. 예.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쁜 것 같은데요? 그죠? 바지 접어 입기 못생긴 얼굴의 최대 단점 지나친 팩폭이 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진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하시지만 간만에도 예, 기강 잡아야겠죠? 채팅창 기강 잡기 들어갈게요 예. 못생긴 것의 최대 단점은 리얼 그냥 내 모든 행동의 의도가 변질돼 보인다 단순히 친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저거 전에 본 거야 넘어가 제발 부탁할게 그만해 본 거 아니야 단순히 나는 친구가 하고 싶었을 텐데 친구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찝쩍댄다고 욕처먹고 어디 꼽사리 끼면 꼽사리 낀다고 꼽주고 혼자 다니면 병신 찐따새끼가 되고 지가 먼저 다가갈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조롱하고 다가가도 피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하면서 그냥 숨만 쉬어도 욕을 처먹는다 또 꼴에 꾸민다고 옷을 좀 옷질을 좀 하잖아 병신 꼴값 던다 이러면서 바로 야리 돌리는 가고 안 꾸미고 그지처럼 다니잖아 어휴 저러니까 친구 없지 이지랄 그냥 못생기면 사실상 가불기라니까 뭘 해도 욕을 처먹는다 냄새가 안 나도 냄새 날 것처럼 생기면 냄새 나는 새끼가 되어버리는 거임 씨발 가장 큰 단점은 장점이 1도 없다는 거 아닌가? 웃는 인상이 참 중요한데 못생긴 분들은 잘 안 웃더라고요 그치 그 못생긴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귀엽게 못생긴 것도 있고 유쾌하게 못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못생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불쾌하게 못생긴 것 같아요 그쵸? 얼굴에 낯빛이 안 좋고 얼굴이 얼굴에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거지 그니까 진짜 어두워 보여갖고 사람이 어두워 보여갖고 뭔가 말도 걸기 싫고 그냥 그 사람이 향하는 눈빛은 그냥 땅을 쳐다보고 있고 예 약간 그런 모습? 못생긴 놈이 하이텐션이면은 나댄다고 나댄보로 욕쳐먹고 예. 잘생긴 놈이 나대면은 마음 도륙내세요? 그만하라니까? 왜 사회적 탈자 시키세요? 외향적인 거고 족같은 거예요 그냥 예. 못생겼는데 말이 많고 뭔가 좀 그러면은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댄다고 욕을 처먹고 말만 해도 듣기가 싫고. 형 미안해.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저요? 저는 그냥 뭐 사실 좀 귀엽게 못생긴 거죠. 그리고 웃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누가 봐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여움을 장착할 게 아니면 예. 자물쇠 채우고 싶네. 알겠죠? 예. 누구 이런 비행.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울 게 아니면 여러분들도 좀 예. 그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치열이 일단 골아야 돼요. 치열이 좋아야 돼. 치열. 저처럼. 예. 과연 노래하는 코트를 떼고 인간 윤태훈을 보고도 귀엽다고 할 수 있을까? 배거더 차고 싶겠다. 사채 업자 그 자체네. 넘어갑시다. 올해 미쳐버린 한국 콘텐츠.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오영수, 그리고 에미상 이병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여주 미국 배우 조합상 여주 장호연, 정호연, 이정재, 스턴트 앙상블상,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홍상수. 우리나라에서는 민심 진짜 안 좋죠. 김민희 씨랑 저기 불륜 나갔고. 예. 칸 영화제 감독상 박찬욱, 남우주연상 송강호, 에미상 황동혁, 이정재, 게스트 여자 배우상 이유미, 한국 배우 최초 수상, 미술상, 시각효과상, 스턴트상. 야, 방망리 할머니래. 미친. 동양 할당제라고 이제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병신 새끼들이죠. 예. 그 누구도 반발이 없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어떤 신드롬이었고, 예. 올해 상반기를 아주 정말 빛내주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OTT 예? 문화 드라마 적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동양이 할당제니 뭐냐 하는 새끼들은 예, 병신 새끼들이에요 그냥. 예. 아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인정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게이 문화. Okay, why is there so much gay? I feel like I've seen. What does gay mean? Guy. Yeah, gay. A lot of gay and bastard. Gay equals DC user. That doesn't explain anything to me. We are all gay in DC. Gay equals user. I mean, I'm happy for you that you're so open about that.
Because we don't have girlfriend. Okay, I see. Yeah, see, that's what I'm getting at too. I'm starting to understand. Gay equals dude using as meme. Okay, we all gays. I'm right there with you, brother. We call each other gay, but we call real gay gay gay. That's too complicated. So one gay is guy, but gay gay is gay. Huh. I see.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제 방송에 누구 나오면 누구 게이야 누구 게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게 하나의 DC 문화죠. 아. 뭔가 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게이야 게이야 이렇게 부르면 약간 좀 일베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예. 수염 갤러리 DC 인사이드 수염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 갤주 탄생. 야 보공 미쳤다. 야 와. 서양인급 절대 영역. 웬만한 백인까지 처바른다고. 턱에서 머리카락 이자라네. 개쩌네. 페라리에서 여지껏 SUV 차량이 하나도 없었군요. 페라리에서 SUV를 만들었다는데 최초 SUV. 얼마일까? 기본 3, 4억 하겠지? 와, 제로백 3.3초 미쳤다. 6억? 5억 5천? 현지 출고 기준 깡통이 3억 5천이고 우리나라 출고가는 5억 이상 예정. 야 개쩌네. 돌핀 팬츠. 가구 조립을 위해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야무지네. 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끼부릴 때 하는 행동. 일단 술 먹자고 하는 거. 일단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거 자체가 관심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완전 그 여자 성향이 완전 그냥 그 사교적이고 그런 여자 아니면은 어떤 목적성 있이 나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탁할 게 있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술 먹자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저 관심 있어서 하는 짓이죠. 아, 그 대놓고 오빤 나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취한 척하면서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한다. 너무 티나지 않아요? 근데
오빠,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놓고 그냥 우리 사귀자 이거잖아.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막 이러고. 자가 집이 있고 저 자취하시고 이런 남자분들은 편하긴 하죠. 그냥 딱 눈치껏 예 우리 집 가자 어 이러면은. 근데 여자들은 이제 우리 집 가자라고 남자가 했을 때 그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엄청 많이 들죠.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래? 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싼 여자처럼 보이는데 아 나 그런 이미지는 싫은데 어떡하지? 한번 튕겨볼까? 튕겼다가 얘 성격에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보자 라고 할 것 같아서 아 씨발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곰 같은 여자들은 그래? 라고 하는데 속마음 얘기하죠. 너라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자 이제 진짜 곰 같은 여자는 너라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나 원래 안 그런다 꼭 얘기라도 해주죠. 예. 여우 같은 여자는 계속 취한 척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곰이 좋아해요. 예. 이런 경험이 어지간한 남자들이 경험을 한다고? 어지간한 남자 컷이 왜 이렇게 높냐? 난 없는데. 그것은 상위 10%의 남자들이 여성 50%를 독점하기 때문에. 저기죠. 그 심익현. 예. 후카다이미가 저기 그 AV 배우죠. 아, 나 근데 아, 나 진짜 후카다이미를 예전에 와,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댓글에 누가 이종석이라고 한 마디 딱 한 그 댓글 본 이후로부터 그냥 매력이 1도 안 느껴져. 진짜로. 아, 그 보기가 싫어. 어. 아, 진짜로. 이종석 씨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예.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댓글로 꼭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뭐냐 그 뭐 이름에 야메테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뭐 땡땡 야메테라는 무슨 일본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엄청난 신인이 온다 하면서 막 바이럴을 존나 해대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에 누가 씨발 푸틴 닮았다 이 말 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푸틴이 보이는 거야. 어 보여줄게요. 얼굴 보여줄게요. 아, 맞아 야메테 리아라는 뭐 배우인데 나도 저 DC에서 봤던 것 같아. 예. 이 배우인데 푸틴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보는데 진짜 푸틴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씨발 아 지금은 그닥이라 그러는데 막상 보면은 또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예. 어딜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아니 진짜 봐야 알아. 이거는 이 짤이 하나밖에 안 떠서 그래. 안 그러면 성인 인증해야 되는데 성인 인증하고 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저 사진에는 푸틴이 별로 안 보이는데 다른 움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푸틴이 너무 보여요. 예. 세팅 다 해놓은 거지? 네. 식사는 10분 후에 합시다. 예, 10분만 더 하고 합시다. 제가 좀 저 솔방을 너무 안 해갖고 많이 밀려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다. 마기꾼한테 속았다. 근데 마기꾼한테 속은 거죠. 완전 정면으로 봤는데도 이렇게 돌출형 입이면은 당나귀 잇몸일 확률이 높아요. 예. 약간 개그우먼 저 김미아 씨 같은 느낌이 좀 강하네요. 예. 동키 입이에요. 예. 이거는 마기꾼이죠. 어떻게 이걸 보고 괜찮다 그래요? 예, 마기꾼이지. 카리나가 엄청 대식가인가봐요. 라면을 3개를 때린다 그러네. TMI네요. 넷플릭스의 아들 박혜수 근황. 넷플릭스 작품에 진짜 많이 나오죠. 몸값 엄청 올랐겠다 박혜수 아저씨. 아 근데 애초에 연기를 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 뽀샵 했잖아 씨. 모발이식하고 성공한 남자 배우 박혜수 씨. 예. 많이 없었네. 예. 이 짤이 뭔가 합성 같아. 너무 이 짤을 이걸로 많이 접해서 게임 때문에 마치 이제 저 짤이 합성 같다니까. 아 우리나라 AV 배우들이구나. 하나도 모르겠다. 거기 계신 분 소속사가 저희한테 저 온 그거 제휴. 그래. 여자들이 거르는 요즘 남자 유형 탑 853?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맞추고 살아?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트위터하고 카페하고 커뮤하고 안 씻고 말투 꼴보기 싫고 맞춤법 틀리고 뒷담화하고 화 잘 안 내고 어른한테 싸가지 없고 동물 싫어하고 아기 좋아하고 동물을 존중을 모르고 털 많고 수염 자국 있고 손버릇 안 좋고 가족들 가치관 이상하고 나랑 가치관 안 맞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는 척 쩔고 허세 쩔고 정떨어진 행동 많이 하고 불법 음악 다운로드하고 섬세함의 정도가 안 맞는 남자, 가슴 작은 남자, 문제 있는 웹툰 보는 남자, 종아리 못생긴 남자, 손 못생긴 남자, 발 못생긴 남자, 목소리 하이톤인 남자, 오버하는 남자, 친구들 상태 이상한 남자, 집착하는 남자, 궁상 떠는 남자, 청소 안 하는 남자, 비밀 많고, 설레는 척하고, 입 가볍고, 염색 과하고, 카톡 이모티콘 초코 모아서 사는 사람, 야인이 보고, 엄살 떨고, 우유부단하고, 센스 없고, 야스 못하고, 편식 심하고, 건강 안 챙기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연예인 관심 많고, 셀카 많이 찍고, 티내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 자주 하고, 눈치 컨트롤 못하고, 그냥 사람이랑 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냥 사람이랑 안 만나야겠는데? 야 이거 해당 안 된 남자 어딨어? 코딱지 먹는 남자, 유도 못생긴 남자, 이해력 달리는 남자, 노래를 부를 때 콧소리 오진 남자, 조금이라도 긴 글 읽기 싫어하는 남자, 기억력 달리는 딸리는 남자,
집중력 달린 남자. 너무 예민하고 너무 둔하고 입냄새, 발냄새, 암내, 랩 잘하는 척한 남자. 다리 짧고 침 뱉고. 야야 시벌 신도 저기 중에 하나는 있어. 이 개그 들려나. 스노우로 셀카 찍은 거 부사한 남자. 야 묘하게 약간 좀 그 디테일함들이 있네. 재밌는 여초 특유였던 디테일함이 있네. 엄청 진하고 큰 점 있는 남자. 점점수 같은 남자. 떨어진 음식 주워 먹는 남자. 상태 메시지 구구절절. 프로필로 지 기분 티내고 프로필 자꾸 바꾸고. 휴대폰 폰트 구린 거 쓰는 남자? 오토바이 타는 남자? 진짜 싫어하네. 막상 뒤에 타면 다 좋아하던데.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게 왜 싫어? 다행히 백태의 똥땀은 없는 거 같네. 공기기 쓰는 남자. 돈 모으는 앱 쓰는 남자. 아, 돈 모으는 앱 쓰는 남자. 캐시 슬라이드 이런 거. 존나 디테일하게 재밌다. 근데 어깨 들썩이면서 웃는 남자. 발에 털 있는 남자. 치킨 무국물 맛. 존나 디테일하네. 와 디테일하다. 점점점을 이걸로 쓰는 남자. 아니 하나하나 왜 싫어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치 뭔가 아무데서나 음담패설한 남자. 문제 있는 BJ 방송 챙겨본 남자. 문제 있는 BJ를 좋아하는 남자. BJ한테 돈을 너무 쓰는 남자. 밥을 너무 빨리 먹고 밥을 너무 늦게 먹는 남자가 싫다고? 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빡세다 얘네. 오히려 좋아. 다 해줄게 면들아. 문제 있는 이모티콘 또 뭐야? 동성애 혐오하는 남자? 엉덩이 촐랑대는 남자? 화장실 문 열고 쓰는 남자? 화장실 머리카락 안 치우는 남자?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는데 다 해줄게. 기분 좆같게 하는 드립치는 남자? 뭔데 그게? 페북 좋아요 싼 남자? 아씨
발 진짜. 엉덩이에 털 있는 남자. 와 진짜 어렵다. 뒷벅지에 털 있는 남자? 한국이 왜 불편함에 겹친 나라는 줄 알겠다. 어떻게 겹치는 거 없이 맘에 안 드는 걸 600개 넘게 쓸 수가 있냐? 저것도 능력이다. 그니까 불알 작은 남자? 부장남? 와 계단을 개 촐싹 맞게 내려가고 올라간 남자? 드라이기로 지 꼬추 말린 남자? 꺼지려도 안 꺼진 남자. 기분 좋겠는데 저 건든 남자. 매크로 쓰는 남자. 버그 쓰는 남자. 군대 안 가려고 별지랄 다 떨면서 발악하는 남자. 청농같이 윙크에 된 남자. 사타구니 까만 남자. 복숭아뼈가 까만 남자. 와 개웃긴다. 와 BL 존중 안 해준 남자? 헐. 여성시대에서 쓴 최악의 남자들이구나. 와 어렵다. 보이러브죠 보이러브. BL물은 이제 예,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나 어지러워졌어. 어지러운 남자. 숨쉬는 남자. 야 한남대장경이네 진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약혐 진짜 별걸 다 처먹는 갈매기. 요거 썸네일 각이다. 뭘 처먹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아 남의 새끼를 먹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네. 눈은 또 눈깔은 또 이렇게 떠? 어미새 무시하고 아기새 잡아먹는 갈매기. 토끼 먹는 갈매기. 비둘기 먹는 갈매기. 불가사리 먹는 갈매기. 갈매기는 천적이 없는 거야. 눈이 돌아 있잖여. 누가 자기 근처에서 뭘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돌아버리는 조류계의 조폭이라고. 흰꼬리 수리라는 독수리. 맹금류죠? 예. 피지컬이 이렇게 좋은데 신검 1급이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임. 왜죠? 나아바리 갖고 겨울 되면 한 번씩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내륙에선 저 조폭 새끼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흰 꼬리 소리 맹금류인데 성질 더러운 것들이 쪽숨 있고 다구리 깐다고. 까치나 이런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쪽수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까마귀까지 소환해갖고 더 저기 얘를 괴롭힌다고. 야 뒤따라온 새끼들 때문에 지긋지긋할 거라고. 그래서 강이나 하천으로 가면은 다른 텃새 깡패 새끼가 또 괴롭힌다고. 철새인 게 죄지. 야 이 새끼들 이제 새우깡 주면 안 되겠네. 지들이 왕인 줄 아네. 어? 시끄러운 새끼들 이 새끼들 이거 건방진 놈의 새끼들 어디 지금 어? 조류계의 최고 전엄인 맹금류한테 깝쳐. 어 새우깡 압수다 너는 이제. 절대 주지 마세요. 눈빛 보면 이 새끼들 살벌하다고. 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까치들이 발작 버튼인 것처럼 이렇게 구는 게 아니라 갈매기는 발작 버튼이 그거래. 근처에서 누가 뭘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빡쳐버린대. 아 무조건 먹는 걸 뺏어 먹어야 된다. 부리까지 물리고 개지랄한다고. 어디 구석에서 뭐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 하면서 가로챈대. 진짜 깡패 새끼들이구만. 인간들이 먹는 음식 뺏어가는 것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끼랑 다람쥐 이런 것도 한 입에 꿀꺽 삭힌 사진이 있는데 너무 혐짤이라고. 갈매기 식탐이랑 쉽게 빡친 성격 같은 새우깡 접은 사람 알 거다. 어 과자 봉지만 들고 안 뜯고 서 있으면 존나 와서 뭐라고 으악 소리 지른다고. 어. 심지어 내 눈높이 맞춰 절묘하게 아이컨택 비행하면서 윽박 지른다고. 개새끼들이네. 자 넘어가고요.